공기가 좋고 또 해주시는 음식도 참 맛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좀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오기를 지금 세 번째 오는 거예요, 세 번째. 제일 첫 번에는 4, 5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저는 일주 만에 가고 집사람은 한 3주 있다가 이제 치료받고 갔어요. 근데 일주 동안 있으면서도 제가 그동안에 이제 겨울이면 찬바람이 불면 왼쪽 무릎이 아팠었어요. 근데 여기서 일주일 있다 가니까 그게 싹 사라졌어요, 그냥. 지금까지 그게 발생을 안 해요. 그래서 그런 좋은 추억도 있었고, 또 이제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결혼 50주년이었었어요. 그래서 저기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갈 수는 없고, 그래도 4, 5년 전에 여기 왔던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, 여기를 이제 오자고 해서 이제 와서, 한 일주일 동안 있다 갔어요. 그때 이제 여기 사모님하고 저 원장님께서 파티까지 열어주시고, 이래가지고 좀 고마운 마음으로 갔었는데, 하여튼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, 이번에도 여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이제 몸이 막 이렇게 아프니까 어디 가서 푹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하는데, 여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. 4주 동안을. 4주 동안 했는데, 이제, 좀 많이 좋아지긴,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, 아직 이제 이명은 이제 오래 가는 거니까, 그래, 심적인 이제 안정을 취하고, 집에 가서 또 뭐, 여러 가지 하면 또 나아지겠죠, 뭐. 그래, 이제,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, 제가 이번에 이제 신체 검사를 했잖아요. 이쪽에서. 손잡고 이렇게 뭐, 위에서 좀 이렇게 쫙 했는데, 몸에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, 지금. 아주 완전히 정상이에요. 그리고 귀만 이제 소리가 나서 그렇지. 예, 그런데 저기 부원장님께서 이제 권하는 것이 햇빛을 많이 쬐이고, 물을 많이 먹고, 많이 걸으래요. 이제 근육이 좀 약하니까. 그래, 그거 세 가지만 하면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여기 와서 좋은 추억을 많이 안고 갑니다. 여러분들도 빨리 잘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간호하러 왔다가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. 강의 시간에 이 갑상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다 각자 점수를 한번 매겨보라고 이렇게 하실 때딱 끝나고 나는데 저는 세 가지가 딱 걸리더라고요. 세 가지가 딱 걸려갖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박사님 저 거기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이랬더니 자가진단하지 마시고 가서 내일 가서 피검사하고 오라고 그러시면서 병원하고 뭐하고 뭐하고 두 가지를 하고 오라고 적어주셨어요. 그래 가서 피검사를 하고 가지고 오니까 맞는 거예요. 갑상선 저하증으로 나왔어요. 그런데 한 1년 전서부터 이상하게 조금씩 먹는데 막 살이 쪄요. 살이 찌고 무기력해지고 막 이상한 거야. 막 답답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세 가지가 딱 그냥 딱 집혀서 말씀드렸지. 자가진단하지 말고 가서 피검사하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 고맙고도 반가웠던지 가서 하고서는 저 이렇게 하고 건강검진 지난주에 했지. 박사님 저 가서 또 피검사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할거 없다고 그러시고 이번에도 또 검사해도 어제도 저 그냥 안 해도 돼요? 그랬더니 아 당연히 할거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걸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제 역류성에 대해서인데 제가 이 역류성을 한 20년도 더 알았어요. 그래 그거를 쉽게 날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. 희망이 생겨서 여기서 듣고 배우고 한 것을 얼마나 실천에 옮기면서 기도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100% 나가지고 건강하게 살수 있구나 하는 거를 또 한번 희망을 안고 가게 됐고 이게 저기 이 역류성 그거는 여기에 항상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명치 끝까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아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디톡스 하면서 디톡스 3주 중에서 이틀
한번 먹어보자, 보식해보자 하고 했는데, 하루 한 끼 먹으니까 딱,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, 계속 이제 디톡스 하다가, 아, 이거 집에 가면은 이걸, 뭔가를 맛을 보고 가야 되는데 싶어갖고, 이제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했는데, 저는 디톡스가 좋아요. 그게 편하고 좋고, 이게 역류성은 목이 신 목소리로 나오고, 말이 이어서가 안 되고,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. 굉장히 답답해요. 신 목소리가 나오고, 말이 하다가 끊기고, 굉장히 답답하고. 근데 많이 이제 여기서 많은 활력소를 받아가지고, 4주 동안 얼마나 신나게 다니면서 즐겁고 기쁘고 막 뛰댕기면서 막 힘을 받아가지고 넘어졌고,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. 3분, 5분을 못했어요. 말이 자꾸 끊기고 신 목소리가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, 지금 이렇게 많이 해요, 말을. 엄청 좋아져갖고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내 고집 버리지 말고, 내 고집은 다 내 생각은 다 버리고, 강의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잘 듣고 하면은 건강해갖고 돌아가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